목적격은 알아야 돼요. 주격은 일과인가 이과인 일과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과의 목적격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재 132, 132쪽 문법. 여기는 다들 마무리 하셨나요? 네, 마무리 아직 안 된 사람 있으면 빨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클래스 카드에 한글만 보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한글만 보고 다음 한글 내용이 뭔지도 생각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영어 공부 방법 중에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가장 좋은 영어 학습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문법 목적격 관계대명사 마르고 닳도록 했던 거. 두 번째 문법은 뭐예요? So that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묵직한 게 두 개가 같이 나왔어요. 4단원에서는 보통은 좀 어려운 문법이 하나 있으면 그 다음은 좀 쉬운 문법을 하는데 둘 다 조금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필요한 내용, 모르는 내용 좀 이거 추가적으로 내가 좀 알아둬야 되겠다 싶은 것들은 필기하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목적격 관계사를 해놓고 먼저 뭐 역할이라는데 쭉 설명 쭉 써놨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은 두 문장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문장을 보고 관계사 절이 들어있는 문장이라 그러고 그걸 선생님이 그동안 시각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됐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첫 번째는 뭐 the boy in the room is my brother.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the 뭐 I have 이런 거 할까요?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표현. I have 뭐 I have a letter 할까요? I have a letter. 아, letter 말고 갑자기 paper로 바꾸고 싶다. I have a paper to write. 살아있네 on. 이런 것도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됐습니까? 그치 손톱 소재씨.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뭔데? 방금 봤던 게 뭔데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뭐 했던 거 뭐 I like the girl. 그 다음에 뭐 that who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that can 뭐 that 삼각관계 만들까? I like the girl that James likes. 뭐 이런 것도 이런 표시 했었죠. 맞습니까? 오케이. 별로 관심도 없죠.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계사 절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The boy in the room은 전치사 구가 후치수식. 지금 얘기한 거 다 후치수식. 자, 선생님이 뭐 설명하다 끊어있게 하다 이렇게 하는 것들에 공통적으로 예를 보고 뭐라 하나 후치수식. 무슨 후자일 것 같아요? 후치수식의 반대말은 전치수식이겠죠. 무슨 후, 한자인데요 이거 한자 일본 애들이 만든 한자인데요 무슨 후자일 것 같아요? 뒤후자겠죠. 치자는 전치사 할 때 치자하고 똑같이 놓을 치자. 그러니까 뒤에 놓는 수식 구조다. 전치수식은 일반적으로 뭐 difficult problem 이런 게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 보고는 앞에 놓는 수식 우리말과 똑같은 수식 구조이기 때문에 앞에 놓는 수식 구조는 뭐 good boy 이런 것들 전치수식이죠. 하지만 뭐 어떤 식 길어지면 뒤로 간다라고 얘기했던 게 다 후치수식이고요. 그 중에서 관계사가 들어있는 걸 보고 후치수식 중에서 주어동사가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구조가 발생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또 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 후가 1번인지 2번인지 위치도 마찬가지 1번인지 2번인지 대시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옵니다.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뭐 겁 만드는 대신지 손가락질하는 대신지 관계사인지 아니면 so that 나오네 이번에 so that 구문의 대신지 so that 구문 조금 이따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so that 구문의 that은 우리말 해석으로 그래서 라고 해석하면 되는 대시입니다. 다섯 번째 대시 되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대세 1, 2, 3, 4, 5 중에 뭔지 위치가 뭔지 이런 거 구분하는 것도 이번 시험 문제에서 대비가 되어야 되겠고요. 어쨌든 이런 관계사절이 있는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접속사와 인칭 대명사로 분리된다. 뭐 접속사는 내용에 따라서 뭐 주로 end가 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but이나 so가 좀 더 어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어쨌든 접속사 플러스 뭐 he나 his나 him 이런 식으로 두 문장 분리되는 거 그런 구조일 때. 그래서 일반적인 교재에서 설명이 그 여러분도 교재에 거기 써있듯이 관계사는 접속사의 역할과 선행사를 대신하는 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라는 설명은 뭐 했을 때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의 설명이다. 관계사절에 앞만 찾아봐도 접속사 없습니다. 앞만 찾아봐도 인칭 대명사가 없습니다. 두 문장 분리했을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 그런 얘기 다 알고 있는 내용 쭉 다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관계사절은 관계사절 제 끊어있게 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덩어리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죠. 수식한다는 건 꾸며준다는 얘기고요. 그럼 명사를 꾸며주니까 결국 관계사절의 또 다른 명칭이 무슨 절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데 이 명사에 문법적인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얘가 뭐 이 녀석이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뭘 써도 되고 뭘 쓰면 안 되고 이런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관계사절 앞에 있는 명사를 조금 빨리 불러주는 게 좋겠죠. 계속해서 관계사절 앞에 있는 명사, 관계사절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얘기하려 그러면 책에 있는 설명이 너무 길어지겠죠. 그래서 걔를 간단하게 뭐라고 불러버린다? 선행사라고 부르죠. 이 선행사의 종류가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아니면 또 주의해야 될 거 하나 더 있죠. 사람과 사물 또는 동물이 동시에 선행사의 역할을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who를 쓸 건지 which를 쓸 건지 that을 쓸 건지. 그리고 여기서 좀 여러분들은 플러스 되는 게 있죠. 여러분들은 이제 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 이 녀석이 주격 관계 대명사인지 목적격 관계 대명사인지에 따라서 후 말고 훔도 혹시 되는지 하나 더 또 덧붙여 말하면 되겠죠. 혹시 생략해도 아무 상관없는 녀석인지 뭐 할 줄 알아야 된다?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셔야 되겠다. 됐습니까? 우리는 관계사 전 분야를 한번 공부했습니다. 한번 공부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한번 공부했는 내용 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여러분들은 주격과 목적격과 소유격 그리고 특이한 관계대명사인 what 거기에 플러스해서 관계 부사까지도 한 번은 공부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주격과 목적격에 대한 얘기까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치? 어디까지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렇지. 됐습니까?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문장으로 분리했을 때 선행사가 목적격의 형태로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경우 그때의 관계대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선생님이 이제 예로 많이 드는 건 주로 the man을 선행사로 해가지고 the man you 뭐 love I know 할까? 뭐 the man you love is James 이런 문장이 있다 치자. 제가 이제 뭐 목적격 얘기할 때 주로 선행사를 잡고 어떤 남자로 갖다 놓는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다 똑같고 the man까지 다 똑같은데 I know the man 한 다음에 뭐 할까? I know the man plays soccer very well로 바꿔놓지 뭐. is James는 똑같이 하고 그래서 I know the man boy you love is James에서 여기에 어딘가 생략된 말을 두 군데 생략했으니까 넣어라 그러면 여기에 일단 여기 쭉 봤더니 이거 그거 하면 뭐가 돼요? 선생님 방금 밑줄 친 거 그거 하면 뭐가 돼요? He is James 되죠. 그쵸? He is James 된단 말은 내가 왜 하고 있어요? 얘가 완벽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생략된 말은 뭐? 되시죠. I know that the man you love is James고 그리고 생략된 거 한 군데 더 있죠. 여기에 뭔가가 생략됐죠. 여기 생략된 거 뭐? 되시죠. 그쵸? I know that the man that you love is James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등장하면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얘기하죠. I know that the man that you love is James의 뜻은 내가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어. 네가 사랑하는 그 남자가 제임스라는 것을 난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제임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롱 이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이유는 왜 때문이지 도원? 그래서 얘는 뭐 이걸 별명으로 설명하면 얘가 뭐 만드는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생략 안 된다 그랬죠. 이 조건 플러스 얘가 know라는 동사의 무슨어의 역할을 하느냐 덩어리를 끌고 다니기 목적어를 끌고 다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이번 시험에 분명히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과 생략할 수 없는 that을 구분하세요.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hat은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이미 다 배웠으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다? that 말고도 여기에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생략까지 된다 라는 얘기 다 배우셨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domain을 선행사로 하는 이유는 이 문장 두 문장 요 부분만 이 부분은 이제 뭐 있으면 좀 설명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요것만 하나의 문장이라 생각하고 두 문장 분리하면 이거는 그거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된다? domain is James and you love 해놓고 얘가 이 문장 들어갈 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으면 얘가 이 문장 속에 들어갈 때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는데 얘가 뭐가 돼야 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him이 되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이나 who나 whom이나 생략을 보고 무슨격 관계대명사라 부른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에 있는 말은 자 I know that the man 뭐 played soccer very well is James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알고 있는데 뭐를 알고 있냐 축구를 잘할 수 있는 그 남자가 제임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녀석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지 도우나 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일단 됩니까? I know that the man that plays soccer very well is James. Who 됩니까? Whom 됩니까? 생략됩니까? 아까 뭐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생략도 했으니까 여기도 that도 되고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생략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지는 거죠. 그쵸? 이거 설명해봐. 잘 모르면 좀 잘 듣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두 문장 이 부분만 두 문장 분리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계사들이 중간에 있으니까 쭉 가고 쏙 빼내겠죠. 쭉 가고 쏙 빼내면 두 문장 분리하면 The man is James and 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가 돼야 돼? he가 돼야 되겠죠. The man is James and he played soccer very well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이 자리에 있는 녀석을 보고 주격 관계사라고 부르고 그때는 주격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리고 whom은 목적격이라서 쓸 수가 없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형태적인 분석을 해보면 목적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은 뒤에 당연히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이 자리에 좀비 제발 좀.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 당연히 또 어떤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냐 좀비 집어넣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문제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여러분들 그런 시험 문제 어려워 하잖아. 어떤 시험 문제 다음 중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몇 개인지 고르세요. 다음 중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몇 개인지 선택하세요.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네 개다 거기서 난이도를 좀 더 높이면 기호를 쓰세요. A, B, C, D, E, F 중에서 맞는 문장의 기호를 모두 쓰세요. 이런 시험 문제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다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격관계대명사에는 누누이 얘기했듯이 뒤에 동사가 등장하는데 동사의 형태를 조심하라 라는 게 주격관계대명사의 특징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형태적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목적격관계대명사는 주격관계대명사나 소유격관계대명사와는 달리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수학 공식처럼 하는 건 내가 권장하지 않지만 그래도 아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거의 확실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어떻게 찾는지 내가 방금 얘기했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구조적 특징은 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누가 다 주어 동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됐습니까? 그게 구조적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구조적 특징이라 했고요. 그 다음에 좀비 때려잡아야 된다. 좀비가 있으면 틀린 문장이라는 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좀비가 등장돼 있으면 아 얘가 틀렸어. 이상하다.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근데 생략을 하게 되면 물론 생략 가능하게 되면 좋긴 한데요. 우리처럼 이제 영어가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은 오히려 뭐를 어렵게 만드냐? 문장의 구조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문장의 구조 파악이 왜 어려워집니까? 관계대명사가 그나마 대시나 후나 훔이나 위치 같은 게 있으면 아 여기서부터 아무리 얘가 의문사가 아니라면 이게 관계사라면 아 여기서부터 꾸미는 말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구조 파악하기가 쉽죠. 그래서 그만큼 해석도 쉬워지지만 생략하면 아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꾸며주는 말이 시작되는 거야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해석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무조건 어이구야 어휴 와 키 큰 거 봐라. 뭔데? 어 그래 고맙다. 그래 잘 가. 생략할 수 무조건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알고 있죠. 됐습니까? 어떻게 생겼을 때 앞에 전치사가 있을 때는 그럼 전치사가 있을 때는 도대체 이런 규칙이 왜 생겼는지는 좀 이따 예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략 안 되는데 억지로 한번 생략해 봅시다. 됐습니까? 생략해 보면 어이 되게 이상하다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외울 게 아니고요. 어이 생략하니까 되게 이상해지네 문장이 라는 느낌이 오면 아 그래서 생략 못하는구나. 됐습니까? 뭐 어떤 규칙을 여러분들이 그냥 규칙만 쫙 보고 지금 여기까지 내가 규칙만 쫙 써놨는데 규칙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무슨 뭐 여러분들이 절대로 조립할 수 없는 레고 장난감 갖다 놓고 조립하라고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방금 얘기했던 거,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이 레고 조립 설명서 도대체 몇 번 보는 겁니까? 무지하게 많이 봤죠. 실제로 예문들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대신 안 된다 그랬어요. 전치사 뒤에 난 대시 안 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예문 만나보겠습니다. 그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남자래요. 자 도대체 이렇게 써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차피 문법이라는 거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구조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뭔가 뭐 이런 것도 하고 이런 것도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문법적 파악하기가 좋죠. 그 방법은 뭐가 있다? 제일 먼저 누가 다를 찾고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시네. 근데 좀 어떤 시 좀 긴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좀 묶어줘야 되겠네. 오케이 누가 어떤 남자래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남자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 표현하고 싶으면 자 그리고 참 관계대명사 문법 속에는 어차피 관계대명사를 둘로 뽀개면 뭐 플러스 뭐가 된다 그랬어? 접속사 플러스 인칭대명사 된다 했죠. 그러니까 관계사 문법 속에 우리가 관계사 문법을 하면서 어떤 문장을 파악할 때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될 또 다른 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접속사 문법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뭐? 시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가 남자라는 건 팩트니까 문장은 he is the man 이렇게 하겠죠.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다짜고짜 쓰지 말라 그랬어. 좀 생각하고 써놓자 그랬어. Can help you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쭉 봤어. 그렇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선택지가 하나씩 불러볼까? 일단 the man 쳐다보고 who 되죠. 그 다음에 또 뭐도 된다? that 되죠. 그 다음에 whom도 되죠. 안 돼요?
왜 안 되죠?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he is the man 한 다음에 일단 and 뭐 but or so인데 뭐 and가 제일 어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가 되는지를 잘 보고 나서 얘가 얘 보고 뭐라고 야 너의 구체적인 이름은 뭐다 그냥 대충 이름은 관계사죠. 근데 너의 이름을 성까지 불러주고 싶다. 성이랑 이름이랑 네 이름은 대충 불러주면 관계사인데 거기다 성까지 붙여주자. 김씨네 집인지 박씨네 집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and he can help you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성까지 붙여서 이르면 성이 뭐야? 주격이죠.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훔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예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1단원에서 배웠던 주격 관계사 한 번 더 해주기 위한 거죠.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남자니까 이렇게 했고 만약에 조심해야 될 거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걸 내가 설명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뜻을 좀 바꾸겠죠. 여기 뜻을 어떻게 바꿀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꿀 것 같죠. 그렇죠? 내가 방금 양념을 하나 빼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양념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냐? And he help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문법적으로 틀린 걸 바르게 고쳐주면 어떻게 될 테니까 And he helps you 해야 되듯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에서 형태적 특징과 주의해야 될 건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동사가 나올 건데 제발 뭐랑 뭐를 생각하고 시제와 선행사의 인칭이 몇 인칭인지를 제발 좀 생각하고 잘 좀 써라. 맞습니까? 그래서 방금 이 예문은 주격관계사를 한 번 더 복습하기 위한 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가 도와줬던 그 남자 잘생겼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누가 어떻대요? 그렇죠. 네가 도와줬던 남자가 잘생겼대죠. 이 문장을 한글로 초간단 버전하면 뭐가 될 거예요? 그렇죠. 한글로. 됐습니까? 이거죠. 예. 됐습니까? 영어로 한번 보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 해봅시다. 일단 얘가 어떤 식 길어졌으니까 이 표현할 때 먼저 얘기해야 될 거 영어에선 the man부터 시작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다짜고짜 쓰지 말고 빈칸 일단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접속사 문법이라고 짬뽕 돼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you help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이걸 써야 될지 이것 써야 될지 뭐 이것 써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있죠. 그럼 뭐가 제일 적합해 보입니까? is 해도 돼. 하지만 was로 합시다. is 한다고 틀리면 fact라고 생각하면 is 해도 되고요. 그때 당시에 느낌을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래서 동원이 손톱 소재 끝났으면 여기에 뭐 들어갈지 좀 얘기해줘. who 되고 whom 되고 that 되고 생략되니까 제발 이 자리에 뭐 들어있으면 틀렸는 거 알아라. 얘 들어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얘를 보고 무시무시한 문장이다 라고 농담조로 얘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he man who you help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일부러 틀리게 했는 게 있죠. 그쵸? 어디가 틀렸지? 잠깐만, 자꾸 딴 데 보고 있는 친구 때문에 내가 마련한 선물이야. 어디가 틀렸어? 네가 도와줬던 남자 잘생겼다. The man you help was handsome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딘가 잘못됐어. 이걸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 때 봤으면 아 선생님 봐라 저 새끼 저거 또 옥장판 팔아먹으려고 그러네. 이런 기분 안 들던가요? 어? 어?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네가 보고 있었으면 조금 더 빨리 답이 나왔을 것 같지 않니? 그렇죠? 다음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 일단 끊어읽기 표시를 다 없애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The man you helped was handsome 이렇게 되니까 자 원어민들이면 이 문장을 잘 알 거야.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라는 사인이 없어져 버렸죠. 무슨 격이기 때문에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해석하기 힘들어 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아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가 도와줬던 남자가 잘생겼었다 라는 표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발 이 자리에 The man you helped him was handsome 하면 아이고 무서워라. 아니, 무서워하지 말고 이번에 시험 칠 때 가방에 꼭 뭐 들고 가라고요? 총 들고 가라 그랬어. 됐습니까? 시험 치다가 좀비 발견하면 그냥 쏴버리시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장실로 따라와 교무실로 따라와 그러면 선생님 저는 좀비한테 헤드샷을 날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실제로 미국 학교에서는 총 들고 가서 이렇게 쏘는 애들 있어요. 미국에서 총 들고 다닐 수 있잖아. 됐습니까? 또 지우는 또 진짜 믿는다 저거. 됐습니까?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있는 문장이고요. 선행사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내가 이런 여기에 생략된 이 녀석을 보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 선행사가 사람이고 목적격이면 선택지가 제일 많다 그랬어. 후금대 생략이죠. 그것보다 선택지 한 개 줄어든 게 뭐지?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고 목적격일 때 그때는 선택지 세 가지죠. 위치대 생략이죠. 또 동원이 또 미국 학교에서 애들 총 쏘고 있는 상상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자입니다. 또 무슨 의도로 만든 걸까? 아, 딱 보고 나서 이제 문장을 분석하고 나면 아 선생님이 이거 무슨 설명하고 싶어서 만든 예문이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볼까요? 네. 나는 형이 유명한 가수인 제임스를 안대요. 됐습니까? 내 친구 중에 제임스가 있는데 형이 브루노 마르스인가 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누가? 오케이. 어떤 누구를? 그렇죠. 오케이. 이 문장도 뭐 제임스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초간단 버전으로 바꾸면 나는 걔 알아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뭐 이제 뭐 여기에 뭐 그 뭐의 일치는 다 생각하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아 잠깐만 하기 전에 그래서 나는 이 예문은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떤 여기 이 예문의 문법적 제목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 그렇죠. My, this is my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없죠. 그거하고 똑같은 이유로 뭐 this is my book이라고 하든지 this is my car라고 하든지 뭐라도 하나 와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다냐 하면 I got no 하는데 누구를 no 하냐면 제임스를 알죠. 그렇죠. 하고 나서 지금부터 꾸미는 말 시작해야 될까? 아이고.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 I know James whose brother is a famous singer. 그래서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직은 소유격 관계대명사까지 100%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어떤 예문을 보고 아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 넣어서 표현해야 되겠구나라는 감이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주격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뒤에 동사 나오니까 형태 조심하라고 그랬고 목적격관계대명사의 형태적 특징은 뒤에 주어동사 나오니까 좀비 때려잡으라고 그랬고요. 소유격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명사 들어있죠. 그러면 이거 이제 아이 제임이라고 붙였네. 또 그것만 쳐다보고 있진 않겠지. 그래서 여기에 후스를 써야 되는 이유를 갑자기 야 지우 너 영어 잘한다며 여기 후스 써야 되는 이유를 좀 증명해줘. 어? 도훈이 너 영어 잘한다며 이 자리에 왜 후도 안되고 훔도 안되고 댓도 안되고 왜 도대체 후스 써야 되는데 라고 누군가 이제 학교 친구가 물어봤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줄래? 그래서 제임스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뒷문장 들어갈 때 he도 될 수 있고 his도 될 수 있고 him도 될 수 있는데 지금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니야. 욕심내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뒷문장 들어갈 때 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는 선택지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얘 말고 되는 게 없습니다. 됐습니까? 예,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아, 그래서 딱 보고 아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잘 찾아냈고요.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뭐를 얘기하고 제목을 얘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맥스는 많은 아시아인들이 사랑하는 가수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칼질해 봅시다.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 누가? 오케이. 어떤 뭐래요? 사랑하는 가수다. 그래서 도나 얘는 뭐 설명하기 위해서 제목 좀 얘기해줘. 문법 제목. 그래서 바로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더 얘기하려 그러면 뭐 얘 쳐다보고 조금 더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얘를 쳐다보고 거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에 조금 덧붙여줘 하면 얘를 쳐다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말에 조금만 더 살을 붙여줘 하면 뭐라 그럴래? 뭐가 뭐인 경우에 목적격 그렇죠.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서 표현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이제 얘가 접속사 문법이랑 짬뽕 돼 있으니까 두 가지 확인했죠? 그쵸? 오케이. 뭘 확인했는데? 얘라며. 응? 오케이. 수업하면서 메타인지는 아실 겁니까? 오케이. 시제 확인했죠? 그래서 Max is a singer. 한 다음에 얘는 좀 급하게 쓰지 말고요. 근데 좀 이따 하시고요. 오케이. 많은 아시아인들이 사랑한다 해서 다짜 떼버리면 되겠죠. 많은 아시아인들이 사랑한다. Many. 발음은 Asians입니다. Asians 해놓고 사랑한다 했으니까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해봤죠. 그래서 Many Asians love 해놓고 him 하면 무서운 문장 되니까 없애줘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선택지는 몇 개? 그래서 뭐 여기에 들어갈 건 who, whom, that 생략이죠. 됐습니까? Max is a singer. Many Asians love.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 who나 whom이나 that이나 생략이 가능하다. 야 수업시간 좀 너 학교에서는 혹시 이런 지적 안 받니? 응? 안 받아요? 오, 반에 몇 명이야? 응? 몇 번까지 있어? 14명 있어? 20몇 명 정도 있지 않냐? 25명 있어?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한 50명씩 있고 이랬는데 라떼는 그쵸? 라떼는 56명씩 있고 이랬거든. 그쵸? 한 반에 25명밖에 없는데 네가 한 번도 선생님한테 나와 같은 지적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야.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어? 공교육이 네가 학교에서도 지금처럼 안 할 리가 없어. 어? 너의 성향이기 때문에 안 할 리가 없어. 근데도 아무도 얘기를 한 적이 없단 얘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공교육이 무너졌대요. 내가 뭐 공교육까지 신경 써야 되나? 사교육하는 사람인데, 그치? 돈 받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그냥 뭐 저렇게 뭐 신경 쓰거나 말거나 그냥 너는 네 알아서 해라 난 모르겠다 괜히 수업 분위기 망치지 말자 이러면 될 텐데 왜 자꾸 쓸데없이 내가 상관을 할까? 그쵸? 아까 전에 누구 왔다 갔지? 왜 왔다 갔을까? 어? 고딩인데 왜 왔다 갔을까? 어? 왜 왔다 갔을 것 같아? 내가 카톡 야 이 새끼야 커피 한 잔 커피 한 캔 사들고 와 막 이랬나? 어? 왜 왔다 갔을 것 같아? 응? 내 쟤 엄청 갈궜어. 어? 막 넥스를 자꾸 문지고 막 뺨 잡아당기. 요새 학교에도 그런 선생 없잖아. 학교에서 그랬다가 난리 나겠죠. 저 선생 이상하다면서. 그렇죠? 꿀밤 막 때리고 있잖아. 막 이랬어.
내가 그 걔를 인간적으로 싫어해서 아 저 새끼 저거 졸라 미운 새끼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그렇더라고 그때는. 그래 뭐 사교육인데 사교육답게 하자. 그치? 됐습니까? 네, 그래서 후훈 대생략이고요. 그래서 선행사가 사람일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예로 들었고요. 제발 좀비 때려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예문은 뻔합니다. 됐습니까? 뭐 때문에 나왔는지. 됐습니까? 자, 여기 뭐 admire 쓸 수도 있는데 admire 말고 딴 거 썼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란 표현에 뭐 summon 이런 거 쓸 수도 있는데 person이 있으니까 문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가? 어떤 뭐였다?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후치 수식이니까 뒤로 갈 거고 그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부터 하겠죠.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뭐 그런 거죠. He is the person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꾸미는 말 시작할 거고요. 그 성격 급하게 나중에 하시고요. 그러면 케네스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라는 말을 어떠시 느낌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어차피 접속사 문법이니까 그쵸? 쳐다봤죠? 오케이 그래서 케네스 리스펙티드 해놓고 좀비 제발 좀 없애주시고요 the most in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렇게 했고 아까 전에 좀비 없앴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 자리에 뭐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he was the person that Kenneth respected the most in the world 하면 이 표현이 될 거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람인 경우였다. 제발 이 자리에 이렇게 문장이 막 이렇게 막 Kenneth 같은 긴 단어 나오고 respected 같은 긴 단어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얘를 이렇게 숨겨놓으면 뭐가 틀렸는지 모르고 있는 경우 제발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얘를 놓으면 여기도 이상해지는 것 같아.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다. 그는 케네스가 그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이었다. 우리말로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 있으니까 대단히 이상해? 그러니까 얘도 당연히 총 맞고 사라져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케네스는 할 일이 많았대요. 자, 이 표현은 존재 표현입니다. 뭐가 있다 표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아무 뜻 없는 개로 시작하겠죠. 개가 누군데? 개가 누군데? 아무 뜻 없는 개가 누군데? 얘죠 뭐. 자 그리고 이 문법이 그 문법이니까 이 관계사 문법 속에 무슨 문법 숨어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were 쓰면 되겠죠. There were what? Many things 하면 되겠네요. 그쵸? 해놓고 얘 좀 천천히 정하라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에 한글로는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영어스럽게 해석을 바꾸면 케네스가 해야만 했었 어떤 많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맞습니까? 케네스가 해야만 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케네스가 언제 해야만 했었던 거야? 과거에. 그래서 must를 쓸 수가 없죠. 왜? must는 무슨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 있죠. There were many things, 뭐? Kenneth had to do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거 있으면 야 이거 있어도 돼 얘가 있어도 돼 그쵸? 여기 있어도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자리에 와야 될 건 뭐겠다? 이걸로 바뀌겠죠 그렇잖아요 됐습니까? 그런데 얘가 얘 말고 뭐가 와 있다면 many things 쳐다봤죠? 됐습니까? 얘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에는 위치가 댐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여기에는 위치가 댐을 쳐다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내 안에 뭐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there were many things which Kenneth had to do고요. 자 얘를 쳐다보고 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죠?
그쵸? 얘를 쳐다보고 안 쳐다보네요. 그쵸? 혹시 한글 잘 몰라요? 얘를 쳐다보고 얘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는 뭐가 뭐인 경우에 무슨 격 뭐다?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선택지 위치 that 생략 됐습니까? There are many things, a lot of things Kenneth had to do 됐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 뭐 선생님이 설명한 거 다 써 있죠? 그렇죠? 여기에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생략도 된다는 거 다 써 있죠? 알았다면 안 써도 되고요. 됐습니까? 몰랐다면 아 이런 거 좀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뭐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댐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도 써 있죠? 그렇죠? 몰랐다면 써 놓으시고요. 됐습니까? 이 자리에 댐 같은 게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좀비니까 때려잡아라. There are many things Kenneth had to do. That Kenneth had to do. Which Kenneth had to do. Which Kenneth had to do them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설명 드렸습니다. 목적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맨날 하는 설명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문은 뭐냐? 그냥 내가 기다려왔던 사람이래요.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문법이 그 문장에 있어서 안 배웠는데 근데 사실은 할 줄 알 거야.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요. 자, 이 시제는 생긴 게 요렇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쵸? 이 시제는 요렇게 생겼어. 어, 얘 쳐다보니까 뭔데? 얘 쳐다보니까 뭐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그 시제입니다. 볼까요? 그는 내가 기다려왔던 사람이다. 문장 분석. 누가? 그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사람이다. 자, 바로 이 표현이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다렸으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다렸으며 지금 이 순간도 기다리고 있는 중인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했다는 여러분들이 2과에서 배웠어. 무슨 시제라 그러면서 현재 완료 시제라 그러면서 근데 거기 플러스해서 지금 이 순간도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한꺼번에 하고 싶으면 요렇게 생긴 구조로 하면 돼요. 자, 그래서 걔가 바로 그놈이에요. He is the man 해놓고 얘 좀 이따 하고요. 됐습니까? 내가 기다려왔었다를 내가 기다려왔었던 해야 되니까 I have been waiting for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얘 쳐다봤어. The man 쳐다봤으니까 총 몇 가지가 가능하다? 그렇죠. 뭐?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다. He is the man whom I have been waiting for. 됐습니까? 그래서 have been waiting 이 부분 have been waiting for 까지 할까요? have been waiting for가 뭐 덩어리인데? 동사 덩어리입니다. 동사 덩어리인데 have been은 뭐를 만족시켜? have 플러스 pp를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 been waiting은 뭘 만족시켜? be doing을 만족시키죠. 그러니까 have been waiting을 보고 뭐라 그런다?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 했으면 지금도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표현을 have pp ing 형태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이 뭐를 쳐다보고 뭐가 하나 생각났어. 뭘 쳐다보고 뭘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냐면 얘를 쳐다보고 뭔가 좀 설명을 더 하고 싶어졌어. 그치? 니들이 선생님이라도 얘를 쳐다보고 아 이거 애들한테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 하겠지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래서 얘 지금 무슨 격이고 선행사가 뭐니까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여기 선택지는 몇 가지? who, whom, that 생략이죠. 그쵸? 그런데 얘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선택지는 몇 가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똑같은 표현은 He is the man for whom I have been waiting 해도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이 자리에는 who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전치사 뒤에는 무슨격이 확실하게 생긴 녀석이 와야 된다. 전치사 뒤에는 무슨격, 목적격, 후는 원칙적으로는 주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엔 for whom I have been waiting 밖에 안 된다.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돼 있을 때 보고 얘를 보고 뭐해 있네? 살아있네? 라고 얘기했었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는 wait me예요. wait for me예요. 내가 화장실 뭐 데이트하러 갔는데 친구랑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이랜드 놀러 갔는데 잠깐 화장실 가야 되면 나 좀 기다려줘 라고 할 때 wait me야, wait for me야 됐습니까? wait me 하면 차이겠죠. 무식한 됐습니까? 살아있네. 자, 그 다음에 내가 공원에서 만난 소년들이 매우 친절했대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공원에서 만났었다면 이렇게 자르겠죠. 아이고야, 취소 취소. 그렇죠? 가만 봤더니 어떤 누가 어땠다네요, 이 문장. 그렇죠? 이 문장 잘 봤더니 어떤 누가 어땠대요. 어떤 누가 어땠대요? 어떤 누가? 내가 공원에서 만났던 남자아이들이 매우 친절했다. 자, 그러니까 입구나 입기 이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죠? 그거 해야 될 것까지 딱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우리말로 그거 하면 뭐예요? 그들은 매우 친절했다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작은 the boys 해놓고 뭐 올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만났는데 왜 이 문법에 그 문법 들어있으니까 아 이거겠구나. 됐습니까? The park 뭐 at the park 해놓고 다시 얘를 이제 안만 길어봤자 생각할 시간이죠. 그쵸? 안만 길어봤자 했더니 뭐니까? 안만 길어봤자 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were very kind 되겠죠. The boys more I met in the park at the park were very kind.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뒤에 땅콩 그려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선택지는 총 몇 개? 오케이. 네 개죠. 그래서 who, whom, that 생략이고요. 좀비 자리는 어디니까 때려잡아라. I met them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선행사인 the boys가 이 자리에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두 문장 분리하면 쭉 가고 쏙 빼내야 되니까 The boys were very kind and I met them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오는 who, whom, that 생략을 보고 뭐라 그런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그런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엄마를 위해 만든 케이크래요. 누가 이것은 어떤 뭐다? 내가 엄마를 위해 만든 케이크다. 그러면 이 문법 속에 그 문법 들어있으니까 따져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 케이크인 건 팩트니까 This is the cake 해놓고 좀 잠깐 참으시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래서 I make for mom 하면 조지겠죠. 됐습니까? 이게 케이크라고 소개해 주려면 내가 만든 시점은 과거라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this is the cake. More I made for mom. 그래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더 케이크 쳐다봤고 뒤에 누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올 녀석은 총 몇 개? 그렇죠. 그래서 뭐뭐뭐 which that 생략 그리고 좀비 자리는 I made it 하면 틀린 문장이다. 됐습니까? This is the cake I made for mom.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것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거는 이제 그거 설명하려고 나왔겠죠 뭐. 그잖아 맞지? 이거 그거 설명하려고 나왔겠지 뭐. 맞습니까? 여러분들 교재에는 거의 제일 끝에 있죠. 그쵸? 제일 끝에 있고 그거 바로 위에 설명에 뭐라고 주저리 돼 있냐면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뭐 할 수 있긴 한데 어떤 경우에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도 안 된다. 라는 얘기가 써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집이야. 이 문법 속에 그 문법 있으니까. 얘랑 비교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게 그 집이다. This is the house 해놓고 잠깐 참으시고요. 그가 살다. He lives. 그래서 그가 산다. 그가 산다가 he lives. 가 그가 사는 하고 싶으면 여기 뭐 넣으면 그가 사는 되겠네 하는 순간 조지죠. 이렇게 하면 왜 안 된다. 두 문장 분리했더니 어떻게 되기 때문에 this is 이렇게 했을 경우에 두 문장 분리하면 this is the house and he lives the house 라고 하는 사람 너 house 또 쓰기 귀찮은데? He lives it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He lives 구미야? He lives in 구미야? 그래서 여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아우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 쳐다봤죠.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누가 다 그렸죠. 그리고 여기에 얘 있는 거 쳐다보고 안심했죠. 그래서 여기에 선택지는 총 몇 개? 세 개. Which, that, 생략. 그쵸? 그런데 이 친구가 얘를 따라갈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이 자리에 뭐밖에 안 된다? In which he lives 밖에 안 되고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된다. 그럼 그제 있는 설명 다 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났나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관계사 문법은 이런 얘기하면 아직은 마음에 안 와닿겠지만 그게 어려운 문법은 아니에요. 하나도 마음에 안 왔으면 졸라 그랬구만. 씨. 자, 그나저나 뭐 너무 신나게 달리다 보니까 앞에 팝퀴즈 풀이를 안 했네요. 팝퀴즈 풀이 좀 하겠습니다. 잠깐 교재를 126쪽으로 가주세요. 아 참, 124쪽도 안 했군요. 자, 기억을 다시 더듬어서 관계가 갖도록 빈칸에 한마디를 말을 넣어라. 인바이트하고 인비테이션이니까 뭐 다음에 석세스일까? 그렇죠. succeed 옆에 success겠죠. 그래서 invite하고 invitation의 관계가 뭐기 때문에 동사와 품사적 관계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success의 뜻이 뭐니까 성공이란 뜻이니까 품사는 당연히 명사일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을 쓰란 말이다? 성공하다라는 하다시를 쓰란 말이고 그래서 이거 선생님이 단어 어휘 파트에서 설명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배우고 나면 나중에 틀림없이 뭐가 헷갈리냐. succeed가 성공이었나? 성공하다였나? success가 성공하단가 성공인가 분명히 헷갈려 합니다. 됐습니까? succeed전 뭐 여기다가 막 ion 붙이려고 막 s는 애들도 있고요. 여기에 만약에 appear면 여긴 뭐였더라? appearance였고요. 그렇죠. 여기에 invent라면 이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 관계. 그래서 동명 동명 관계다. 동사 명사 동사 명사 관계 해주시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의 공통으로 알맞은 말은 도나 뭐디? 이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말은 뭐디? 네 숙제 했으니까 숙제 있는 거 얘기해 주면 돼. 그렇죠. it이죠. give it. 오케이. 그렇죠. 대단히 어렵지 않은 문제. 쉬운 문제죠. 됐습니까? 그래서 뭔 이제 이 빈칸으로 이런 문제 접근하는 방법은 얘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를 파악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 think that he will never give it.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뭘 생각한다? 그가 절대로 그것을 주지 않을 거라고. 됐습니까? 나는 그가 절대 그거 안 줄 거란 생각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we tried. 자, 요거는 이제 try one's best라는 수거입니다. 여기 소유격 넣어서 try one's best는 뭐 do one's best고 무슨 뜻이다? 최선을 다하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to cheer them it. 아 이게 이제 그거구나. 사형식이구나. 그들에게 그것을 치열 해주기 위해서 이 말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그것을 응원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갑자기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데? Cheer them it 해놓으니까 어떤 노래가 막 부르고 싶어지는데? 저 어떤 노래 불러주고 싶었을까 선생님이?
TV2미가 생각나겠죠. 맞나 이씨?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야? 뭐가 뭐라 뭐라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he wants 그가 원한답니다. to be a firefighter 뭐가 되는 것을 소방관 되는 것을 when he grows it 그가 그것을 뭐 grow가 뭐 자라다란 뜻도 있고 재배하다란 뜻도 있고 또 얘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become의 뜻도 된다 했죠. 그래서 뭐 이거 보니까 it 있는 거 보니까 재배하다 기르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죠? 그는 원한다. 소방관 되는 것을 그가 뭐 했을 때 그가 그것을 재배할 때 그것을 기를 때 그 뭔가를 기를 때 그렇죠? 소방관 되기를 원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I think that he will never give up. 난 생각한다. 그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We tried our best. 우린 최선을 다했다. To cheer them up.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축구했나봐요. 됐습니까? 막 응원하려고 막 대한민국 목이 터져 목이 쉬도록 외쳤다 뭐 이런 얘기겠죠. He wants to be a firefighter. 그는 소방관 되고 싶다. 그가 뭐 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Grow up. 어른이 되다 라는 뜻으로써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When he is an adult. 투 하면 되겠죠. 어덜트의 뜻은 뭐다? 뭘 것 같아요? 성인, 어른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be an adult하고 grow up하고 같은 뜻이다. 어른이 되다. 그가 어른이 되어 다 자랐을 때. 자, 그래서 여기에 up은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이거 묻는 이유가 있죠. 이게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전치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그쵸?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전치사예요? 부사예요? 얘들 말이야. 부사죠. 그 말은 give up, cheer up, grow up 전부 다 뭐다? 맞든 틀리든 얘기해. 그쵸. 이어동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give up 만약에 뭐 그것을 절대 포기 안 할 거라고 하고 싶어서 여기다 it을 놓고 싶으면 I think that he will never give it up. 여기 them 예쁘게 잘 들어와 있죠. 됐습니까? grow up은 자라다기 때문에 얘는 목적어를 가질 일은 없습니다. 무엇 무엇을 자라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무엇 무엇을 재배하다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영영풀이 해당되는 거 도나 뭐디? 어? 뭐라고? 또 안 들리 크게 얘기해줘. 숙제는 그냥 얘기해주면 된다니까? 글이 잘 안 보여? 그래서 얘는 뭐겠다? heal 이겠죠. 도대체 얘가 왜 heal이냐? 영영풀이를 보면 the bottom back part of the foot이죠. 여기 더 말고 어가 나왔는데. the bottom back part of a foot. 그래서 뭐의 뭐랍니까? 발의 아래 뒤쪽 부분이래죠. 발의 아래쪽 뒤쪽 부분을 발가락이라 그러죠. 뒤꿈치라 그러죠. 그래서 heel이죠. 뭐 이런 거 쓰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high heel.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거? 높은 언덕이겠죠. 그래서 여자들이 신는 구두는 뭐다? high heel 이라고 해야 되겠죠. 니까 뒤꿈치를 높이 들어주죠. 자,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걸 써라. 그래서 Can you walk my dog? 뭐하기? 요청하기 몇 종 세트?
4종 세트 뭐라 뭐라 그런 다음에 I broke my leg. 나는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면 부탁을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 교재에선 두 가지 정도 했는데요. 칸수를 보면 이거 쓰면 되겠네. Sorry but I can't랑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I'm afraid I can't. 여기 생략된 말은 되시겠죠. I'm afraid that I can't. 됐습니까? afraid를 뭐 두려워하는 이란 뜻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어. 이런 말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정도의 느낌이다. I'm afraid. 나는 내가 못한다고 말하는 게 좀 미안스럽긴 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감사 표현을 쓰면 당연히 일단 여기에 칸수가 하나 없다면 여기에 이걸 붙여 아이고야 스펠링 잘못 쓰고 있네. 여기에 칸이 하나 없다면 thanks for 이래야 되겠죠. 그쵸? 근데 칸이 하나 남으니까 얘 s 지우고요. Thank you for inviting me to your birthday party. 고맙다고 다짜고짜 얘기했는데 제가 도대체 나한테 왜 고마운지 붙이고 싶으면 전치사 뭘 쓴다? 그리고 얘 이름이 전치사니까 뒤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동 명사의 형태 나를 너의 파티에 초대해 준 것 때문에 너에게 감사한다. 그래서 배틀 붙으면 되겠죠. My pleasure도 있고 No problem도 있고 뭐라고요? Of course도 있고 같은 소리 안에 Of course 땡 딱밤 준비 Not at all 있고 Don't mention it 있고 됐습니까? That's nothing 됐습니까? That's not a problem. That's nothing.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럼 밥 퀴즈는 다 풀이했죠. 자, 그 다음에 문법이 이 정도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쉬운 문법 가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설명할 게 좀 많은 문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so that 구문입니다. 자, so that 구문은 so that 구문이라고 부르는데 종류가 두 개 있어요. 아 잠깐만 설명이 좀 덜 됐는데 좀 이따 하지. 아 어차피 하고 있었으니까. 자 난 네가 그 공원에서 지난 주말에 만났던 개랑 소년을 안대요.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갈질해보면 누가 어떤 누구를 헤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한 덩어리고 안만 길어봤 영어로 안만 길어봤자 해볼까? 안만 길어봤자 them I know them이죠.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도대체 이거는 없는 예문인데 도대체 왜 해놨을까? 오케이. 그래서 뭐 냄새가 나죠. 냄새가 풀풀 나잖아. 됐습니까? 아우 개 냄새. 됐습니까? 됐습니까? 머심의 사춘기 나 머심의 또 냄새 풀풀 나죠. 됐습니까? 아우 냄새 막 풍기네.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노하죠. whom the dog and the boy 해놓고 잠깐 참아 됐습니까? 오케이. 아는 건 팩트니까 현재고요. 그래서 누가 다 아이가 아니네 you가 met 했죠.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you met where In the park, when? Last weekend. I know the dog and the boy you met in the park last weekend.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것은 누구?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선택지는 총 몇 개? 두 개죠. 그렇죠. 어디 쳐다보고 하나 결정하고, 여기 쳐다보고 하나 결정했고, 어디 쳐다보고 여기 쳐다봤죠? 여기 쳐다보는 순간 얘의 성이 뭐야? 목적격이죠. 그래서 뭐? 생략 됐습니까? 그래서 이 예문은 우리가 왜 학습하고 있습니까? 뭐뭐뭐가 뭐인 경우
그렇죠. 됐습니까? 네가 만났던 게 걔만 만난 거야? 보이만 만난 거야? 둘 다 만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만 선행사 하는 것도 아니고 얘만 선행사 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 또는 뭐, 대 또는 생냐. 됐습니까? 기억나시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사는 내용에 따라서 자, 몇과 문법? 이거 몇과 문법이죠? 3과 문법이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3과 문법의 형용사 용법으로도 바꿔 표현이 가능하다 해놓고 뭔 예문이 보이냐면 나는 오늘 할 일 많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관로하고 뭘 좀 써주고 싶어. 왜냐하면 이 표현을 관계사 문법으로 표현해 먼저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다 관로하고 뭐 쓰면 될까? 그렇죠. 됐습니까? 나는 내가 오늘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갖고 있다. 그럼 누가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만 하는 무엇을 많은 것들을 뭐하고 있다? 갖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I have what? Many things. 해놓고 잠깐 참으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양념 냄새 나죠? 그렇죠? 양념 냄새 나는데 어느 양념 냄새가 납니까? 뭐 둘 중에 하나 하면 되죠. 그죠? must나 should 하면 되겠죠. must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must do 해놓고 when에 대한 대답 살짝 넣으면 되겠죠. So I have many things more I must do today 이렇게 돼있죠. 그러면 얘도 쳐다봤고 얘도 쳐다봤으니까 여기에 혹시 뭐 100%인지 아까 100%는 만나봤죠? 그렇죠? 근데 이거 뭐 100%인지 98%인지 아니면 0%인지 따져봤죠? 지금 방금 뭐 따진 거지? 100%인지 98%인지 0%인지 따지는 거는 이 자리에 뭘 쓰고 싶은데 써야만 되는지 고의 쓰는지 절대 쓰면 안 되는지 따져본 거죠. 뭔데 그게? 대시죠. 그래서 대 또는 위치 또는 생략 가능하죠. 여기에 뭐가 보이냐? 누가 다 보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던 녀석은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 대 생략 I have many things I must do today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걸 굳이 밝힐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반복되고 있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도 우리말에 뭐가 없어도 상관없듯이 이거 없어도 같은 의미 전달되잖아.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은 어떻게 된다? I have many things to do today 이렇게 해도 똑같다. 됐습니까? 여기에 살아있네 있나요? 살아있네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I must do the things죠. 이 자리에 them이고요. 이 앞에 전치사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살아있네 필요 없는 투부정사의 무슨 적용법? 형용사 적용법으로도 같은 의미 전달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했으면 이거보다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관계사 문법 설명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으면 나오시라 하시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잘 배운 사람들이니까 잘 가르쳐 주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쵸? 그러니까 막 콩쥐가 막 열심히 물을 퍼담을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콩쥐가 아무리 열심히 물을 퍼담아도 그쵸? 독이 어떻게 돼 있으면? 장독이 어떻게 돼 있으면? 깨져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저는 콩쥐 열심히 했어.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쵸? 제발 제대로 된 장독의 역할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장독이 좀 문제가 있으면 두꺼비라도 좀 불러내시든지 알겠습니까? 조치를 좀 취해주세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하다 했냐. 자 so that 구문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so that 구문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면 so 블라블라 that도 있고요.
됐습니까? so 블라블라 that 설명도 해야 되고 뭐도 설명해야 되냐면 so that 블라블라 이 두 개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so 블라블라 that 누가다 so that 누가다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먼저 설명할 거는 얘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배우는 순간 여러분들은 뭘 배우게 되는 거다? 대세 종류가 이제 지금까지 뭐 손가락 I like that, I like that book. It's not that hot. It's not so hot. 그쵸? 그 다음에 I know that. He said that. I know that he is very kind. 그쵸? 겁 만드는 that. 그쵸?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that. 이게 드디어 뭐 so that 구문의 that도 배우게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 설명할 예정인데 보겠습니다. 이건 교재로. 자, so that 구문은 먼저 설명 살짝만 하면 이때 so that 구문에서 that의 뜻이 that의 뜻이 뭐라고 해석하기로 우리가 약속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뭐가 등장한다? that이 참 좋아하는 그거죠.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될 예정이기 때문에 that을 기준으로 that 앞에 뭐가 나오고 원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that 뒤가 뭐가 된다 결과. 그래서 so의 뜻이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죠. so hot I was sick so I went to bed early. 그쵸? 그래서 so 하려니까 좀 이상하더란 말입니다. so 하려면 이상하면 그러면 so 대신에 뭘 썼을 때 여기 so를 쓸 수 있냐? 여기다가 very를 쓰면 it was very hot. so는 되겠죠. 이 자리에 so가 아니고 very 이런 게 오면 여기에 so를 써도 상관없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배우는 문법을 배우고 나선 많이 나오는 출제 유형은 뭐냐? 자, so that 구문이 사용된 문장을 보여주고 나서 이 문장하고 뜻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에 붙여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 중에 최소한 두 개는 중1 때 이미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 원인과 결과를 한 문장에 붙여서 표현하는 거 뭐 배울 때도 배웠고 얘 배울 때도 배웠고요. 또 뭐 얘보다 먼저 배운 게 얘죠. 됐습니까? 원인과 결과 얘들 지금 so because 뭐 that so because 그 다음에 so that 구문의 that 전부 다 무슨 사라고 부를 수 있는 애들이야. 정적이 흐르죠. 접속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접속사 문법 중에서 원인과 결과를 붙여서 한 문장에 붙인대. 누가다가 두 번 나온대. 아, 접속사 들어가 있는데 원인과 결과를 연결한 접속사가 있는데 대시 그래서란 뜻도 있다고. 이런 젠장 대 종류가 또 늘어났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말 먼저 살펴보면 그는 언제 매우 행복해서. 그렇죠. 이거 너무 하지 말고 매우라고 합시다. 우리 너무는 어떤 느낌 들어? 그쵸. 됐습니까? 행복한 게 부정적이 난죠. 그는 매우 행복해서 정말 행복해서 진짜로 행복해서 뭐했다?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인데 이 문법 제목 이 문법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속한다고요? 접속사 문법에 속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한글 뜻을 뭐 물론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다가 뭐를 더 써주고 싶어.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다라는 말 앞에 뭘 좀 더 써주고 싶어. 뭘 더 써주고 싶을까요? 그가 라는 말을 더 써주고 싶겠죠. 그는 매우 행복해서 여기다가 그래서 란 말도 좀 넣어주시고요. 나는 이 문법 알고 있어 라고 티를 내고 싶으면 그는 매우 행복했었다. 그래서 그는 발짝발짝 뛰며 좋아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단어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다라는 수거를 알고 계시죠? 그쵸? 펄쩍펄쩍 뛰며 좋아하다라는 수거가 뭐야? Jump for joy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접속사 문법이니까 일단 여기 눈여겨보시고 여기 눈여겨봤죠.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시간적 순서입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He was so happy. 그는 어땠다? 매우 행복했다. So가 매우란 뜻이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so를 쓰고 싶은데 여기 so가 있어. 그래서 너무 어색하단 말이야. He was so happy, so he jumped for joy 하려니까 so가 이게 뭐 한 문장에 다른 뜻으로 막 연달아 막 나오니까 어색하대. 그래서 여기 so를 지우고 뭘 쓰기로 해버렸다? 참 누가 다 되게 완벽한 문장 되게 좋아하는 애 하나 있죠. 걔가 누구야? That. 그래서 이 자리에 that을 써버리고 얘한테 너에게 무슨 임무를 맡기마? 무슨 뜻을 주기로 하마? 그래서 라는 뜻을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가 펄쩍펄쩍 뛰는 행동을 이게 먼저 해피한 게 먼저입니까? 펄쩍펄쩍 뛴 게 먼저입니까? 행복한 게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그는 여기 있네요. 그는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He was so happy. 그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대시 뭐라고요? 그래서 he jumped for joy.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이거 할 때 얘랑 똑같은 거 내가 몇 개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여기 안에 새끼 쳐서 몇 개 더 있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얘 꼴도 보기 싫을 때 쓰는 거 중1 때 배웠던 거 있죠. 그게 이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펄쩍펄쩍 뛰어 못 뛰어? 얘가 펄쩍펄쩍 뛰는 거야 못 뛰는 거야? 이걸 해요 못 해요? 하죠. 이거 왜 묻는지 알죠? 그쵸? 뭔가 원인이 돼서 뭘 못할 때 그땐 너무 어떤 거죠. 근데 뭐뭐 해서 그래서 뭘 하면 충분히 어떤 거죠. 그렇습니까? 그게 몇 번이 될 예정이다? 4번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1, 2, 3, 4 좀 이따 만들어주세요. 3번은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됐습니까? 1번하고 2번은 1학년 때 배웠는데 1학년 때 배운 거 중에서 사실은 이 단어랑 같은 뜻을 가진 녀석이 얘도 있고 얘도 있단다 라고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 또 봅시다. 그가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녀서 누군가는 그를 지켜봐야만 했었다. 여기 보니까 무슨 양념 냄새 나고 있죠. 그렇죠? 어떤 양념? 의무나 당위의 냄새가 나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양념 뿌려놨네요. 그래서 그가 언제 밤에 어찌 너무 자주 돌아다녔다. 여기다가 무슨 말 넣을 것 같아 내가. 그가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녔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지켜봐야만 했었다. 그리고 지켜보다 라는 수거 여러분들 클래스카드 4단원 했을 테니까 수거 알고 있죠? 누군가를 지켜보다 keep an eye o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가 돌아다녔다. He wandered off when at night how so often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그가 밤에 돌아다녔다. 돌아다니다라는 수고도 외워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A가 알파벳 뭐로 바뀌면 전혀 다른 뜻이니까 조심하라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밤에 너무 자주 돌아다녀서 대시 무슨 뜻이라고요? 그래서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됐습니까? 얘도 이제 뭐 얘도 원래 뭐 1번, 2번 같은 표현 3번, 4번 1번 안에 새끼 친 거 3개 뭐 이런 거 할 건데 근데 뭐 위에서 했으니까 이건 너무 기니까 뭐 안 해도 자동으로 알겠죠? 그럼 좀 이따 이거 하고 나서 얘를 맞춰서 한번 해달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다 할 건 없고 몇 개만.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지금 설명 나오니까 예문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그가 너무 행복해서 펄쩍펄쩍 뛰며 좋아했다. He was so happy. 매우 행복했습니다. That. 그래서 he jumped for joy의 1번 버전은 1번 버전은 because he was very really happy. 그래갖고 여기 뭐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뭐 쓰면 야! 본드 두 개 붙이는데 본드를 두 군데나 발음이 씨, 돼? 본드 여기저기 다 처발처발 할 거야 그랬죠. 그래서 he jumped for joy. 그래서 여기다가 뭐 쓰면 안 된다 그랬더라. 그렇죠. 됐습니까? 소 쓰면 애들이 해석은 되게 잘해요. 그가 매우 행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었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됐습니까? 아, 나는 소가 너무 좋은데 소가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 알았어 그러면 소 써. 그럼 소를 쓴 버전은 he was very 했으니까 이번 really happy so he jumped for joy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가 뭐 본문 심화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내가 뭘 쓸 건데 뭘 쓰면 because에도 동그라미 해야 되고 여기도 동그라미 해야 되지? 그렇지. since 또 하나 더 있네. 그렇죠. 그래서 얘들 전부 다 because 뜻은 1번만 알면 됩니다. since는 그러면 번호가 몇 개 생긴 거지? 두 개 됐습니까? 사실은 뭐 그거 하나는 전치사고 말 했었던 뭐뭐 이후로 라는 뜻도 있지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제 얘랑 똑같은 문장이 몇 개 나왔냐? 얘랑 똑같은 문장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나왔죠 벌써. 됐습니까? Since he was very happy, really happy, he jumped for joy. He was really happy, so happy. 아니, so happy 아니고 very happy. So he jumped for joy.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버전은 지금 보이죠? He was so happy that he jumped for joy. 자, 4번 버전은 드디어 뭐가 필요 없는 버전이다. 세 글자가 필요 없는 버전이 4번 버전이죠. 뭐? 접, 속, 사가 필요 없는 버전이죠. 그쵸? 자, 4번 버전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영어 문법을 배우니까 뭐 이렇게 뭐 한글만 가지고 영어 문법 하는 건 안 좋다 했는데 이거는 한글 해석을 조금 바꿔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버전을 하기 전에 밑밥 까는데 우리말로 먼저 얘랑 똑같은 우리말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저는 그는 기뻐 날뛸 만큼 행복했다. 이렇게 하면 이게 4번 버전이죠. 그쵸? 맞잖아. 맞죠? 여기다 뭐 쓸래? 그렇죠. 눈치 빠르네요. 그는 충분히 행복했다. 그는 날 기뻐 날뛸 만큼 충분히 행복했었다. 이게 4번 버전이고 접속사 필요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지? 이거 보니까 뭐 충분하는 뭐고 충분히는 뭔데 뭐 이 녀석 이거 뭐 조심해야 되라 뭐 이런 얘기 했던 생각이 나시죠? 맞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충분히 행복했어요. He was happy enough to jump for joy. 이거하고 똑같은 용법이고 이 녀석 제목이 뭐죠? 문법적으로 이 녀석을 뭐라 부르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불렀잖아. 뭐? enough to do 됐습니까? 뭐 to do에 행동할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he was happy enough
그건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to jump for joy 한다 했어 안 한다 그랬어. to jump for joy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똑같은 말 하는 문장들이다. enough to do로 같은 얘기를 표현할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he wandered off at night so often that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이 표현은 4번 버전은 조금 무리가 있어요. 됐습니까? 4번 버전은 조금 무리가 있고요. 그러면은 뭐 2번 버전 해볼까? 2번 버전? 2번 버전 He wandered off at night very 선생님 왜 소를 베리로 왜 바꾸고요? 라고 물으면 뭐라 그럴래? 여기다 소 쓸 거니까 됐습니까? So, someone had to keep an eye on him 하고 똑같은 표현이고 so 꼴도 보기 싫으면 얘 없애고 이 자리에 because 하든지 뭐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 어쩌고 저쩌고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의미와 형태는 so 다음에 so 어떤, so 어찌가 온대요. 위에 문장 같은 경우에 so happy, so 어떤 온 거고 밑에 문장 가면 so 어찌가 왔죠. 이거 빈도 부사죠. so 어떤, so 어찌. 그래서 매우 뭐뭐 해서 대시 뭐라고요? 대시 그래서 누가 뭐뭐 한다. 대참 문장 좋아하죠. 됐습니까? 지시사라든지 그 다음에 it's not that hot 말 빼고는 문장 참 좋아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그게 어떤 뜻이고 that 이하의 내용이 결과다. 그래서 that의 뜻이 그래서라고 하기로 했다. 오케이. 그래서 엔젤라는 너무 피곤해서 일찍 집에 갔다. 간다가 아니고 갔단 거 보니까 이게 요렇게 요렇게 비교해서 얘가 이래야 되니까 얘라 이렇게 됐구나 뭐 따져봤죠? 그렇죠? so that 구문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that이 무슨 사라서 접속사라서 자꾸 그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래서 Angela was so tired. 여기 괄호하고 뭐라고 써야 되겠네요. Dash. Angela was so tired that was 다시 생각하시면서 Angela was so tired that she went home early. 됐습니까? Angela was so tired that she went home early. 과거에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she went home early. 집에 일찍 갔다. So that 구문도 계속해서 접속사라는 큰 문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접속사 문법 중에서 시제일치의 약간의 예외처럼 보이는 건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와 만약 라면에 뭘 넣지 않아도 뭘 넣지 않고 뭐를 넣어서 뭐를 표현한다라는 문법이 거기에서 유일하게 시제일치의 예외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나는 so를 매우란 뜻 말고 그래서란 뜻으로 쓰고 싶어. 그럼 Angela was very happy so she went home early.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설명을 위해서 여기에 요 부분 표현을 조금 바꿀게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Angela was so tired that she couldn't walk any more. 요거 가지고 좀 설명하겠습니다. Angela was so tired that she couldn't walk anymore. 자, 뜻이 조금 바뀌었는데 Angela는 매우 피곤했다는 똑같죠? Angela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she couldn't walk anymore의 뜻은 그녀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하죠. Angela was so tired that she couldn't walk anymore. 가지고
얘가랑 똑같은 표현을 1번 버전, 2번 버전, 3번 버전, 그리고 4번 버전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일단 이거 밑에 예문 처리하고요. 그 말이 아주 빨리 달려서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있었다네요. 그러면 언제 빨리 달린 거지? 언제 빨리 달려서 언제 우승할 수 있는 거지? 과거에 아주 빨리 달린 게 원인이 되어서 그래서 과거에 우승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이 아주 빨리 달렸다. 달렸다 라고 해도 되겠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해놓고 여기다가 관로하고 뭐 좀 써줘야 되겠네? 그렇죠? 뭐라고 쓸래? 관로하고 그래서 그것은 경주에서 우승할 수 있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왜 써주지, 도원아? 이게 무슨 문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관계? 관계? 관계는 관계지. 원인과 결과의 관계지. 그래서 문법적 제목이 관계사예요. 그래서 접속사 문법이니까 접속사 나오면 여러분들 초딩 때 내가 막 계속 얘기해서 접속사 막 나오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누가다가 두 번 나온다 했죠. 그래서 자꾸 누가다를 되살려주고 있죠. 자, 그래서 말이 아주 빨리 달린 게 긍정적 효과를 일으켰어? 부정적 효과를 일으켰어? 긍정적 효과죠. 그래서 the horse ran so fast 됐습니까? 호수가 여기 did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can 들어가 있지 않죠. 됐습니까? The horse ran so fast that the horse could win the race. 우승할 수 있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문장이었냐? Angela was so tired that she didn't walk. 엔젤라는 매우 피곤했다. 그래서 이 녀석 위치 여기에 선택지 몇 개? 여기 선택지 몇 개? 그렇죠. 뭐 선택지 3개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얘밖에 안 되는 자리입니다. 됐습니까? That she couldn't walk anymore. 이거 왜 하고 있냐? 일단 1번 버전은 because 쓸 거니까 because Angela was really tired, very tired. 심지어 she couldn't walk anymore겠죠? Because 자리에 since나 add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란 뜻의 so를 쓰고 싶으면 Angela was really tired. Angela was very tired. So she couldn't walk anymore겠죠? 그렇죠? 3번 버전은 이거고요. 그 다음 4번 버전. 자, 이게 지금 뒤에 이렇게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이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를, 긍정적인 원인이야, 부정적인 원인이야? 부정적 원인이죠. 그러면 부정적으로 피곤하다고 할 때 매우 피곤하다라 그럽니까? 너무 피곤하다 그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 버전 합니다. 이 녀석의 4번, 네 번째 똑같은 버전은 뭐다? Angela was tired. 이건 못 쓸게. To walk any more. Angela was too tired to walk anymore. 그래서 이 문법의 제목은 뭐야? 투투형법이죠. 투투형법을 쓰면 접속사가 필요 없죠. 됐습니까? Angela was too tired to walk anymore 하고 똑같은 표현이다. 부정사를 쓰니까 뭐 시제가 뭐니? 시제는 여기 이 부분만 지켜주면 되죠. 얘는 to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원인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부정적이면 무슨 용법? 투투용법이죠? 자, 그 다음 문장. The horse ran so fast that it could win the race. 예, 다른 버전은 뭐 1번, 2번은 1학년 때 했던 거니까 3번 지금 배우고 있고요. 4번 버전은
the horse is... 자, 그러면 생각할 시간. 빨리 달린 게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죠. 그래서 뭐? The horse ran. 테스트 이나 다음에 못 쓰게 to win the race. 자, 그래서 여기에 not이 없습니다. 위에 문장 not이 없지만 work have work 못해 못하죠. 왜냐하면 to가 뜻이 뭐일 때 또한 역시라 뜻 말고 무슨 뜻일 때 너무란 뜻일 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자, 이게 부정적이란 거 한번 증명해 볼까? 여기 뭐 보여? 이거 일반적으로 사용된 애니야 아니면 예외적으로 사용된 애니야? 일반적이죠. 얘가 얘기하죠. 내 안에 뭐 있다? 부정적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애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이제 이 얘기 내 안에 낫 있다라는 건 문법은 나중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부정어의 도치라는 문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방접종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Not, never 이런 건 딱 봐도 부정어죠. 그냥 그거 말고도 부정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to, few, little, without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자, 특징은 뭐랑 뭐랑 비교하겠다. to 용법과 그 다음에 뭐? enough to do 용법을 비교하겠죠. to 용법에서 to가 방금도 설명했듯이 너무란 뜻이고 부정적이기 때문에 to 부정사의 행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 버전으로 바꿀 때 여기에 couldn't not 들어있죠. 됐습니까? Okay, couldn't not 들어있죠. 하지만 얘는 enough to do입니다. 그래서 win the race 해요 못해요? 그렇죠. 왜? enough to do니까. 하지만 to work anymore 해요 못해요? 왜? 여긴 to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to 용법과 enough to do 용법도 뭐랑 뭐를 연결할 수 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to do를 못하고요 하나는 to do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서 enough에서 뭐 얘기할 거 한마디 하면 enough는 무슨 뜻과 무슨 뜻이 있는데 충분한 충분히 충분한 돈 enough money enough time 형용사일 때는 정상적인 어순이야. 하지만 얘가 충분히일 때는 전치수식한다 후치수식한다 후치수식한다 enough fast가 아니고 fast enough 됐습니까? enoughly 같은 단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라. 자, 그래서 뭐 예문들 쭉 살펴봤고요. 설명입니다. 아, 그 얘기가 나오네. 자, 지금 설명한 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2번 먼저 잠깐 보고요. 그래서 so fast that it could win the race는 the horse ran fast enough to win the race. The horse run fast. 이거 맞죠? 됐습니까? fast enough to win the race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토미는 매우 똑똑하다. 조금 뜯어 고칠게요. 문법적으로 안다는 티를 내기 위해서 해석을. 똑똑하다.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하고 그는까지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토미는 매우 똑똑하다. 그래서 그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토미는 매우 똑똑합니다. Tom is so smart. 그래서 that he can solve the math problem. 됐습니까? 그래서 so smart한 게 여기에 not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죠.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to 용법이야 enough to do 용법이야. 그러면 너무 똑똑한 거야. 충분히 문제를 풀 만큼 똑똑한 거야. 충분히 똑똑한 거죠. 그래, 똑같은 표현이 뭐다? Tom is smart enough to solve the math problem 하고 똑같은 문장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반대되는 투투용법 설명합니다. 3번에 투투용법. 그래서 여기에 뭐였어? 뭐 Angela was so tired that she couldn't walk anymore. 입니다. Angela was so tired. 여기 was니까 여긴 couldn't로 바뀌겠죠. Angela was so tired that she couldn't walk anymore는 Angela was too tired to walk anymore 해서 to do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무 피곤했다. 뭐 하기에는 개와 산책하기에는 해도 되고 다 그래서 누가 내가 개랑 같이 산책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과거 시제에 매우 피곤했습니다. I was so tired. 여기 과거란 거 확인했죠? 그럼 여기에 can't 안 써 있는 거 보고 아이고 잘했네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at I couldn't take a walk with my dog. 됐습니까? 그러면 피곤한 게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켰어? 부정적 효과를 일으켰어? 부정적 효과죠. 그러면 너무 피곤한 거야? 충분히 피곤한 거야? 그래서 나는 너무 피곤했다? Too tired. 뭐 하기에는 take a walk with my dog.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들 처음 만나보기 때문에 뭐 설마 이런 문제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3과에서 뭐를 배운 적이 있냐면요. 이걸 배운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 뭐 우리 윤통께서 킬러 문항 없애라 그랬는데 안 없어질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킬러 문제를 낸다. 그쵸? 야 니들 다 틀릴 거야. 니들 전부 다 옥탑판 최소한 하나씩은 집에서 들고 가야 돼. 100점 반지 문제로서 뭐가 나올 수 있냐. 예를 들어서 읽어보세요. 소리 내서. The river is so deep. 그러면 못 쓸 것 같아요. That you 한 다음에 can 쓸 것 같아요? can't 쓸 것 같아요? can't swim in. 오, 그렇지. The river. 틀릴 뻔한 거 잘 고쳐줬어요. 됐습니까? 근데 이건 안 만들어봐도 해도 되네. 그렇죠? The river is so deep that you can't swim in the river. 그래서 그 강이 어떻다? 매우 깊다. 그래서 너는 그 강에서 수영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깊은 게 지금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그럼 똑같은 얘기할 때 enough to do 4번 버전 하라 그러면 1, 2, 3, 4 중에서 4번 버전 하라 그러면 enough to do야? 투투야? 투투죠. 자, 투투 할 건데요. 지금 얘는 무슨 문법의 일종이라고 그랬어? 접속사 문법의 일종이라고 그랬고 that 뒤에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고 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이걸 투투용법 할 때는 뭔 일이 일어날 거야. 돼. enough to do나 to 용법 할 때는 뭔 일이 좀 일어나야 될 거야 아마. 그렇습니까? 난 미리 막 떡밥을 막 뿌리고 있어. 그렇죠? 뭐 때문에 이걸 할까?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봤던 문장들은 전부 다 얘랑 같은 것만 만났어. 그렇잖아. 그렇죠? 어디 갔어? 아까 그 말 어디 갔어? 말. 여기 있네. 얘랑 같은 것만 만났어.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들이 3단원에서 뭘 배웠기 때문에 얘랑 다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됐습니까? 자, 이거랑 똑같은 표현은 그 강이 충분히 깊은 거야? 너무 깊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강이 너무 깊다고 영어로 말해주세요. The river is
투 디 누구로서는 이거 너로서는 영어로 써줘. For you 할 수도 있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 of you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for you 해야 될지 of you 해야 될지는 이렇게 결정해 보라고 그랬어. You are so deep이야? You are very deep이야? 아니죠. 그럼 뭔 you야? For you. 그렇죠. 그 강이 너무 깊어. 누구로서는? 너로서는. 뭐 하기에는? 수영하기에는을 써줘. To swim in the river 하면 틀렸습니다. 자, 여기 만약에 아,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의 다른 점은 문법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이 땡땡땡이 있고 땡땡땡이 없고의 차이죠. 이거 뭐지? 접속사라 했죠. 접속사니까 이거 몇 개 문장이야? 두 개 문장이고 이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얘는 접속사 없죠.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왜 없어져야 될까? 이게 몇 개 문장인데? 이게 어떻게 무슨 재주로 두 개 문장이 됩니까? 접속사가 없는데 한 개 문장인데 The river 두 번 나와갖고 될까?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The river is too deep for you to swim in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킬러 문제인데요. 뭐 혹시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거 나눠주잖아, 학습지. 그쵸? 거기에 이런 문제 나오면 유심히 잘 봐두세요. 아직 4단원 다 안 끝났잖아. 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또 지우 가가지고 있나 없나 막 본다. 아, 나 이거 공부하기 싫어. 이해도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했는데 봤어. 이러겠죠. 그놈의 접속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뭔가 우리말과 문법적으로 좀 달라지고. 애를 보고는 그나저나 뭐라고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까? 그렇죠. 누가 뭐 하기에는, 네가 수영하기에는. 얘가 없으면 뭔 소리 하는 것처럼 보이냐. 강이 수영하기에는 처럼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빼놓고 설명 안 한 거.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어. So that 구문은 so blah blah that도 있고 so that blah blah도 있다 그랬고요. 지금 여기는 뭐 설명한다? So that blah blah입니다. 자, 근데 so that blah blah 이거 설명을 듣다 보면 이거 어디서 되게 비슷한 거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이거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내가 설명 다 하고 나면 그게 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해놨지? 훨씬 짧게 할 수 있는데 라는 기분이 들걸요? 자, 설명 보겠습니다. So that 누가다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래요. 도나 감 왔지? 그치. 됐습니까? 라는 뜻으로 that 이하의 내용이 아이씨 목적을 나타낸다. 그치? 내가 뭘 지우고 싶지 지금 내가. 내가 이 짓을 왜 자꾸 하더라? 내 교재마다 목적 그러는데 이놈의 UP 영어 학원 선생님은 왜 자꾸 이걸 읽고 고치지? 목적이라고 가르치면 여러분들 자꾸 뭐하고 헷갈린다고요? 목적어하고 헷갈린다고요. 이건 목적어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의도를 나타낸다. So that 누가다는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보이네요. So that 누가다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 In order that 누가다 해도 된다. 이거 뭐랑 되게 비슷한 것 같네? 그치? 맞잖아. 그렇죠? So that 누가다 해도 되고 In order that 누가다 해도 누가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이다. 예문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말 쭉 살펴본 다음에 내가 관로하고 이 자리에다가 우리말로 이것 좀 써놓자란 얘기를 할 예정이야. 됐습니까? 여전히 대시 무슨 사야? 그렇죠. 칼질하겠습니다. 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신다는데 누가? 왜?
무엇을 많은 물을 다 마신다. 됐습니까? 그다음 어디다가 관로하고 뭘 쓸 것 같아? 여기다가 이걸 쓰겠죠. 나는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신다. 많은 물을 마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거기 이제 써 있는 거 보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한글만 딱 쳐다보면서. 팩트니까. 됐습니까? 팩트니까 누가 다 I drink. 오케이. 뭐 무슨 water 해도 되고 water 해도 되는데 이거 합시다. Out of water 해놓고 이제 내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so that I 한 다음에 얘 살짝 쳐다봤죠? 그쵸? 그러면 stay healthy. I drink a lot of water so that I stay health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다고 방금 배웠더라? So tha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In order that I stay healthy. 뭐 여기에 can, no도 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 쭉 봤는데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y do you drink a lot of water? 됐습니까? 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라는 말을 일단 할 수 있을 텐데 절이야 구야? 절이죠. 됐습니까? 부사절이다. 뭐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났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해 줄 차례죠? 그쵸? 컨트롤 C 했어요. 컨트롤 V 하겠죠? 그쵸? 그래서 I drink a lot of water to stay healthy. 이 문법이었죠, 알고 봤더니. 됐습니까? 이거 만났으면 여러분한테 내가 이런 얘기. 투 부정사에 명, 형, 부 해줘. 그럼 명이야, 형이야, 부야. 그럼 부사도 종류가 4개 있잖아. 어, 뭐야? 감정의 원인이야, 어찌어떤 만드는 거야, 결과야, 의도야. 그래서 여기에 이 앞에 의도를 나타낸 투 부정사만의 특혜가 바로 뭐 특혜라기보다는 쓸데없이 더 힘들게 in order to stay healthy 또는 so as to stay healthy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거 그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I bought this present so that you got happy. 뭔 소리 하는 거지? 누가다? What? 오케이. So that you got happy 했 뜻은? 걔 뒤에 어떤 시 넣으면 뭔 뜻이라 했는데요? 걔 뒤에 어떤 시 넣으면 그래프 생각 안 나나요?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난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이 선물을 샀어. 됐습니까? 너 행복하게 해주려고 선물 샀대요. 자, 이거는 왜 했느냐? 이거 같은 표현 뭐죠? 요건 여러분들 삼과 배운 문법을 요런 데 써먹으라고 삼과에 배운 문법을 요런 문장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때 하려고 삼과 그 문법 배운 거야. 누가 다? I bought this present 해놓고 뭘까요?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뭔가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산 사람은 나고 행복해지는 건 누구야? 너죠. 그쵸? 근데 이렇게 하니까 산 사람은 나고 행복해지는 사람 누구야? 나죠. 이 문장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선물을 샀다는 얘기 같아. 그러니까 여기 앞에다가 뭘 좀 써줘야 되겠죠. 그쵸? 여기 뭘 쓰게?
됐습니까? I bought this present for you to get happy.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의미상 지금은 이 문법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뭐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냐? to 부정사의 모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 잠깐 드렸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3과 문법과 4과 문법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so that 누가 다 배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팝 퀴즈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계속해도 조금 아쉬울 것 같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자, 이제 본문이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4단원 본문 심화 프린트 드렸죠? 안 드렸어요? 3단원만 드렸나요? 4단원 안 드렸습니까? 그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보강 가는들 하십니까? 뭐 선생님은 게으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요일은